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집에 복을 주신 아버지여, 복을 주시는 방법은 독생자를 통해서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기록한 대로 이루시나이다. 마귀가 참소하고 대적해도 마귀는 멸망의 자식이니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은 기록한 대로 오셨다 가셨고, 다시 오실 때 용을 잡고 사탄 세계를 방멸하고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워서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새 시대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오직 기록된 대로 주님 가신 길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도 따라가도록끔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8장입니다. 8장은 용서 없는 종말의 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여름실과 1번에 보면요, 여름실과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분열이 생겨서 사마리아가 잘려나갔는데 종말이 왔다. 열 지파에 아수르가 잡으러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7장에서 다림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다림줄을 아모스가 가지고 갔는데 아모스가 시시하다고, 무식하다고, 농사꾼이라고 없인 얘기했어요. 성경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버렸거든요. 그 말씀을 버려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4000년 후에 생명나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냈는데, 모세 후계자들이 유태인들이요, 1500년 동안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따라왔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큰일이죠. 15년이 아니고 1500년 율법 믿었는데 예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 짐승이 된 거예요. 독사 새끼, 뱀이 됐어요. 오늘 베드로 계통이 천지교 계통 기독교인데요, 또 예수가 안 보여요. 그 예수가 사탄의 자식이래. 웃기죠? 마귀가 웃긴다니까요. 그 마귀한테 당하는 사람이 바보야. 왜 교황이 당합니까? 왜 목사들이 당합니까? 마귀를 따라가요. 교만해서 이 땅에 그 자꾸 누리려고, 이 땅에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위에서 온 하나님 아들이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 예수는 땅에 속할 수가 없어요. 속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땅에 속해가지고 마귀를 따라간다고요. 자, 정황생 말이 계시록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넷째 인을 때니까 그 정황생 말 탄 사람 이름이 뭐요? 이름 사망.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음부가 따라가요. 그 마태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야 이리 와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뭐 들어는 예레미야, 뭐 선지자, 뭐 엘리야, 뭐 여러 말합니다. 그 니는 나를 볼때 누구라 하느냐? 나요? 나야 뭐 확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지요. 맞췄다. 근데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알리셨다. 이라봐,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는데 네 이름이 베드로야,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근데 음부가 지금 정황생만 따라오잖아, 여기 교황권에서. 예? 뉴시퍼가 뭐 하나님이라나? 그 미친 소리요. 예? 그래도 평화 방송 들어보니까요, 신부들, 수녀들이요, 설교하는데요, 예수 믿으래. 너 어른이 예수 안 믿는데, 뭐, 너 예수 믿는 쫄병이. 교황이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가 사탄의 아들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 천주교는 앞으로 성경 못쓸 거요. 사탄 성경 들고 나야 되지. 미국에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찬양했고요. 나올 것 다 나왔다 그냥 음녀들이요. 그리고 왜 열 지파가 여름식을 같이 썩느냐 하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은 거울인데 오늘 다림질로 쓰면 뭐요? 여름식을 가요. 그럼 여름 다림질 가졌어요? 가졌어? 다림질은 뭔데요? 심판의 말씀이요. 계시록과 연서. 그게 누구 손에 있어요? 보좌에는 예수님이 가졌고 땅에는 수르바빌이 가졌어요. 그럼 천국이 예수인데요.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에게 맡겼더라고 줬어요? 음부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끝에 와서 2000년 말기에 천주교는 마귀를 따라가요. 왜 음부의 권세가 왔다 이겨요. 그렇게 하나님이 미혹을 시켜봐요. 에덴 동산은 미혹을 시켜봐. 사탄아, 뱀아, 가서 내가 만든 아담을 속여봐라. 그래서 남자를 속여서 겁이 나니까 여자를 속여, 여자. 여자가 약하잖아요. 예? 여자가 강해, 약해. 갈비뼈가 약하지. 그래서 뱀이 와서 소곤소곤했어. 그게 뱀하고 모이면요, 사고 납니다. 그게 메르스도 무서운 전염병이요, 제병이요. 그게 진리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만나면 안 돼요. 만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 만나면 내가 죽어요. 전화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뱀의 말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 말이요. 그 하와가 안 따라가면 되는데, 남편 손목 딱 잡고 나는 우리 남편 말 듣지, 뱀 네 말 안 듣다 하면 되는데, 남편 몰래 가서 뱀을 따라가서 선악과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거든요. 뱀 만나기 전에 선악과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생명과나 선악과나 똑같이 있어 중앙에. 그래도 뱀은 생명과 먹으라 하잖아요. 생명과 먹으면 뱀은 망해요. 그게 선악과 먹였어요.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요. 하나는 같이 된대. 음? 여자가 남자 성기라고 만들었는데 예? 여자의 사명이 뭐요? 남자 도움이요. 남자가 여자가 도움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여자인데 예수를 도와야 돼요. 근데 교황이 예수 도울 여자가 음력이 돼서 계시록 18장에 여왕이 여왕. 여왕벌이야, 여왕벌. 그래, 교황이야. 여자거든. 큰 여자. 짐승탄 음력. 왜 여름시가 되느냐? 다림줄 없다. 머리돌 없다. 도장이 없다. 그래서 열지파가 아수르에게 세 번 잡혀가잖아요. 2절에요. 네가 아모스야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줄이니이다. 이거 비유입니다. 여름실과는 잘 수 없잖아요. 그래 냉장고 엮어 먹잖아요. 여름실과를 바닥했어요.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줄이 보입니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즉. 자, 모든 일은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어 알파 오메가 인데요. 율법의 시작은 모세요. 끝은 세리요 아니고. 천국과 복음 시작은 예수의 초림과 동방 땅 끝에 복음이 오면 끝이 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란은 나팔 일곱 개 다 불면 끝나요. 첫째부터 일곱 가지요. 그 모든 시대의 끝이 천년 시대는 천년 차만 끝나요. 그 다음 시대는 끝이 없는 무궁시대예요. 하나님 영광 받을 같이 살자고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계시록 들고 외치고 공중의 주님 만나라고 다림줄 잡고 미혹받지 말라고. 근데요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 예정했어요. 에서는 버려요. 잘난 사람 에서는 버리고 못난이 야곱을 택해서 복줘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버려요. 이스마엘이 오늘 세계를 혼란케 하는 IS 아닙니까? IS. 응? 그게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요. 이삭이 미약해요.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족보 예수가 났다고요. 문제는 예수가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4천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며 죄만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와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유월절 제사 드리니 야곱의 집에 예수께 속한 야곱의 족보는 예수 공로로 단번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 유월절입니다.
자, 여름 실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다시 용서 없다.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 죽는 곳입니다. 임금의 궁입니다. 궁전에 가면요. 그리고 궁전 같은 교회, 돈 많은 가정, 돈 많은 교회, 그 돈이 하나님 것인데 착각하고 자기 건 해요. 그게 죄요. 예? 자, 학계 2장 6절에 은가금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안 믿으면 죄가 된다니까요. 왜 남의 걸 내가라, 그게 도둑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애곡으로 꽉 차게 됐어요. 그 예레미야에 가서거든요. 궁전이 애곡의 노래가 된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계시록 1장 7절에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요, 애곡 소리 진동해요.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각인이 보고 애곡 소리 진동한다 그랬죠. 그래 계시록 7장에 인 안 맞으면은 구장에 항충이 밥되니까 애곡하지요. 인 맞으면은 다시 원하고 증거 마치고 하늘을 가지요. 그럼 계시록 11장의 본론인데 예언 성취인데 두 증인이 예수께로 건세를 받았어요. 동방의 대표, 서방의 대표가 그 동방에서 먼저 나가요. 동방 독수리가 그 서방이 이제 초막질을 마주쳐요. 그 초막질을 지금 5개월에 알곡 만들어내는데 1260일을 증거하라 했어요.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석도 없어요. 계시록 10만 가지가 나왔고 한국에 600가지지만요. 전삼년 언젠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도는 사도지 선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다림질 가는 사람, 하나님 입맞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1975년 8월 15일부터 정월 24일까지 하나님 정한 말씀, 다니엘 4장, 10장, 계시록 11장, 7260일 증거 마치면은 공중에 주님 만나러 간다고요. 이것이 용감는 군대인데 이걸 모르니 아담같이 뱀을 따라가는 거지요. 거지 평화를 따라가. 응? 용의 가마를 받고. 그러면 선지자와 같이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마태 12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안 하면은 나를 대적하는 자라. 예수와 함께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누구냐? 모세다. 베드로다. 수르바벨이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다. 예수 권한 종들 이사야다. 아모스다. 16사람 선지자. 예수 권한 모세, 시내산 율법. 함께 안 하면 대적자다. 그래서 시내산에 율법과 와서 백성이 대적이 돼서 60만 대중이 죽었다고요. 60만 대중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먹고 무조건 나왔어요. 그 유월절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집트는 왕의 아들 죽고 집집마다 대표가 죽어요. 근데 유월절을 먹은 사람은 안 죽어요. 그게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애굽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죽었다. 빨리 나가라. 겁이 난다. 그냥 여기 더 있으면 우리 백성들 다 죽겠다. 너 마음대로 싸가지고 가라. 그래도 선악과 먹은 이스라엘이 금덩어리를 또 그 어렸을 때 있을까 봐 가져왔더니 그걸 송아지만 또 삼천 명이 죽었다. 돈이 사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돈 잘못 쓰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응? 돈을 하나님 재단에 잘 쓰면은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왕권 받아요. 그래 홍해 건너왔어요. 응? 어제 다시 읽어봤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너왔는데 왜 다 죽었어요? 두 명만 남고. 응? 하나님이 죽일 거 끌어냈어요? 아니요. 우리 교훈하려고. 너희들도 예수 믿지? 다 육이 죽어야 돼. 육이 살려면은 모세 때 봐. 시내산에 십계명 걸머지만 살아.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 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른들 20살 후로 다 죽었어요. 두 명 남고.
그게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20세상은 죽어라. 너희 하나님 안 믿지? 가나안 보지 갔다 왔는데 못 간다고? 못 가면 죽어라. 그 간다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직접 갔다 왔어요. 가나안 복지 정탐했어요. 예? 두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가나안 복지야. 땅이 얼마나 옥턴지 에스겔 골짜기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우리나라 그런 포도에서 입장 포도가 메고 왔어요. 그냥 들고 와. 입장 포도 조금 굵지 담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 포도는 한 송이를 다 못 들어 둘이 메고 왔다니까요. 그 감탄하는 거야. 자, 사막에 포도나무도 없는데 포도송이를 봤으니 이거 우리 거야. 하나님을 준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런데 믿어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데 열 명은 안 믿어줘. 그래 사람들은 다수 가기를 하는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다수 가기를 한 사람이에요. 다 틀려도 하나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 종들 보세요. 한 사람, 다니엘 세 친구, 이사야 친구, 스룹바벨 친구, 모세 친구. 모세 가정에서도 안 믿어요. 미리암이가 여자 선지다요. 응? 아, 사사기에 드보라는 40년 동안 원수를 이기고 사사기 통치 잘했는데, 응? 여시아 집에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순종 잘했는데, 응? 어떻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수르바벨도 비방한 사람은 미리암이요. 문둥이 됩니다. 미리 다 보여줬어요. 이 목사는 비방한 사람은 다 타락했어요. 세일 듣고도 안 믿어. 어제도 윤 목사 설교 들어봤는데 모세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황해는 건너왔다. 이게 기독교 대교예요.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청청히 멀리 남았는데도 구원 받았다 끝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은 잘했어요. 홍해 건너는 건 구원이 완전히 아니고 영원 구원만 받았지 시내산에 십계명 메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시내산의 돌인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새하늘 썼다 간대. 그 둘이 뭉실하게 그렇게 범위 넓혀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 다 기독교 예수 믿지 누가 믿어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애굽에 살 때는 예수가 없으니까 유월절 예수인데 먹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계시록 세일을 해야 돼. 그걸 말 못하더라고. 참 답답한 사람. 세일을 7년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세일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것만 구하면 100점인데 은혜 시대가 해놓고는 세일을 딱 쏙 빼먹으니까 마귀가 잡아먹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 설교 안 하면 좋겠어. 사람들 혼란시켜. 길도 제대로 못 가지고 길잡이 돼가지고 미혹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정월 14 이기고 이겼고 초막기는 또 이기를 하는데 계시록 6장에 흰말이 이기고 또 이겨. 6월절 1차 초막기는 2차인데 초막기는 말씀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6월절이고 증거의 말씀은 세일인데 죽기까지 싸워야 영을 이깁니다. 영을 보낸 이유는 누가 예수 피로산 말씀 지키나 보자. 지키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마태 12장 30절에 이어서 인자를 거역하면은 회개할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은 지금도 오는 시대도 회개 못하고 멸망받는다.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요. 택한 사람은 예수 따라 성신 받고 불택자는 예수 따라 떡 먹고 성신 못 받고 죽는 거요. 예수 3년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버릇떡 먹고 물고기 얻어 먹었어요. 그때 영생 양식 주니까 못 먹더라고. 십자가가 영생 양식인데. 그래서 오늘 교권이 말이죠. 교권이 뭐냐? 사탄이 됐어요. 베드로 교권, 천주교가 사탄이 돼서 교황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뱀의 말 듣고 선악과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예? 그 전 세계 교회가 천주교 손잡았거든요. WCC에.
다 음부가 따라오겠어요. 사망의 왕이 됐어요. 사망이라는 사람이 정황사 타고 간다고요. 그 성경은 진리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 보고, 야, 너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진리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죄도 없고요. 남의 종된 적도 없고요. 자유인입니다.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사탄의 자식이야. 너 애비는 마귀야. 요한복음 8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론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들은 미쳤네, 그래요. 예수 보고 귀신 들렸대. 막 돌로 때리려고 해. 그 예수님 피했어요. 숨었어요. 왜 숨어요? 메시아는 숨어 있잖아. 당나귀 탄 예수님이. 예수님이 철장맞이 받았다면은, 유대인들 보고 씩 하면 다 죽지만은, 메시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심판을 나중에 면회한다고요. 근데 지금 재림주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그 이 말씀을 읽고 드리면은, 들림 받고 주님 만나지만은, 아모스나 호세아나 모든 예언서를 읽고 들어도 기념을 듣고 무시하면요, 마귀가 잡아가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신경질이나 첫째. 마귀 역사는요, 화가 난다고, 막 분이나 분이. 못 견뎌. 그 방바닥을 치고 막 땡깡 부리는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성령은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율법을 버리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을 어기면은, 준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 율법은 왜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에 예수 만나라고 율법 줬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 저 이계명을 빼먹었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마라. 그거 거슬리니까 교황이 4세기 초에 어거스틴이가 교황이 됐는데, 자, 베드로부터 계속 타락이 되는데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아, 기도는 예수님 하지 마리아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마리아도 예수 피를 믿어야 구원받지. 마리아 죄인이야.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해요. 틀렸죠?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죄인이요. 근데 성모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혜택설. 그게 틀렸거든. 그렇게 마리아 보고 기도 부탁해. 몇 년 전에 마리아 동상에서 피눈물이 났다 해. 누가 장난치니까 빨간 페인트 칠해놓고 이슬레를 이렇게 피눈물 같아. 그 동상이, 석상이, 저 마리아 석상이 숨 쉬고 살아있어요. 심장에 피가 흘러요. 귀신 욕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게 양심이 가책되니, 야, 계명을 빼면 안 되겠나? 두 번째 계명 빼고, 그 열 개에서 하나 빼면 아홉 개인데 어떻게 하나? 양심이 있으니, 열 번째가 만문하게 열 번째나 둘로 쪼갈려서 개수를 맞춰놨다. 그게 천주교요. 예? 그렇게 누터가 나왔잖아, 거기서.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 보면, 여수루나, 네가 살이 찌고 비대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는구나. 너 우상 숭배하는구나. 귀신을 제사하는구나.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신명기 32장대로 오늘 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망할 사람들, 응? 주님 재림 때 망할 사람들이 누구냐? 궁전같이 사는 사람 안 됩니다. 궁전. 그렇게 요셉의 환란을 알아야 되지요. 6장에서 요셉의 환란 모르면요 죽습니다. 4절에요. 자, 빈민을 압박하는 죄로 용서의 재앙이 되는 탓이었는데, 궁핍한 자를 삼키며, 이 궁핍은요 마태 5장 1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리는 사람을 짓밟아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마음이 여리고 성심방상하면서 사탄과 대적해요. 그래서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가난이 영육관의 가난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아시아의 일곱 번째 교회 라우드가 교회는 부자요. 그 예수님 재림 영접 못해요. 가난한 자를 삼켜요. 많게 하려는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월삭은 매월 초하루 1년 12번이요. 월삭이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되 첫 주 감사 하죠. 그 같은 뜻이에요. 첫 주 감사. 월삭이 첫 주요. 그런데 월삭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렇게 월삭 좀 없애면 좋겠다. 그게 뭐냐? 물질주의요. 그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곡식을 사고 팔아야 장사가 되잖아요. 또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짐을 져도 안 되는데 한 달에 네 번씩인데 안식일 때문에 장사꾼들이 손해가 많다. 요즘 장로들도요, 가게 하니 가게. 문이 두 개요. 앞문, 뒷문. 안식일날은 뒷문 열고 평일은 앞문 열어요. 나 그런 장로 봤다니까요. 그 죽어서요. 세일 받고도 하더라고요. 양심이 없어. 장사해서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이론을 다시 주는데, 응? 아, 4층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장사하는데, 그래, 구도 맞춰놓고 찾아오는 사람, 왜 주일날 날짜를 잡아 다른 날 해야 되지? 그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뒷문을, 뒷문 안 보입니다. 하나님 뒷문은 못 봅니다. 하고. 그래, 장사하더라고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주일날 사고 팔면 안 돼요. 예? 주일날 밥 사 먹으면 안 된다고요. 배고파면 굶어. 아니면 김밥 사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주일날 전도했는데 배고플 때 밥 사면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 했어요. 알았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배고프면 미리 토요일에 김밥 사서 가, 김밥 사놨다 가면 될 거 아니야. 주일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엄한 제도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당장 때려죽여, 민수기 15장 보면. 예? 그 안식일이 걸려가지고 돈 벌러 갔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성신 못 받아 그래요. 성신이요, 안식일 범하면 고통스러워서 막 사람을 막 치고 해결시키는데, 성신 못 받은 사람은 안식일 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돈 버니까. 하루 일당 얼마인데? 20만 원이요. 2천만 원을 줘도 못 해. 안 돼 하면. 알았어요? 성령의 법이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도 안식일 범하면 죽이는데, 하물며 성령의 법을 거스리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응? 그 이 세상 다 준다 하면 안식일 범할 수 있어요? 못하지. 예수님이 마태신무자에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이라면 무엇이 유익하냐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마태복음 보지도 않아요. 예수가 누군지 이론적으로 알지, 예수가 사랑인 줄, 위로인 줄 몰라요. 위로 받으면요, 안식을 지켜요. 어? 위로 못 받으니까 세상에 위로가 될까봐 찾아가지. 여러분, 구원은 위로로 받는 거요. 위로를 두 번 받아야 돼요. 이사 40장 3절 유대 강야에서 1차로 받고, 2000년 동안, 이제 재림 때는 계시록 1장, 스가랴 1장 7절에 유다 70년 회복으로, 하나님의 수룩밥에 구의사 재단을 와서 목줄 치는 것이 육체 구원의 위로요. 하여튼 예언을 읽고 들으면 마음이 좋아야 돼요. 아주 기분 좋아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게 위로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에바는 말통입니다. 대박. 곡식 사고 팔 때 대로 되지요. 요즘은 키로를 저울로 다지만은 저울도 속여요. 저울도 속이고 대박도 속여요.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 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잿밀은 재낳는 밀. 땅에 떨어진 거, 쭉적이 못 먹는 거, 돼지 먹는 걸 주소다 팔았다. 잿밀을 팔아. 가서 돈만 벌면 된대, 그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게 마귀 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요즘 먹거리가요 복잡하잖아요. 그 유기농이 인기 있어요. 농장 안 치고 비료 안 주고 씨만 뿌려서 가꾸니까 소출이 적으니까 사람이 100만 원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 근데 비료 주고 약치면요 20만 원 한 가마에. 예? 그런데 유기농도요 다 약쳤어요. 다 들통났어. 유기농 식품 하잖아요. 약 안 치면 안 돼요. 벌개가 다 뜯어먹어. 그래 밤에 모를 때 쳐 가마에 비밀로. 그 딱지는 유기농인데 속에는 유기농 아니야. 속이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가요 채소 농사 짓는데요 밭이 두 개야. 자기 먹는 밭은 약 안 쳐요. 자기 목숨 귀하니까. 파는 건 약 쳐. 양심이 틀렸죠? 내 몸 먹으면 나도 남은 파면 안 되지. 내 먹는 걸 팔아야 되지.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예? 시중에 모든 음식물요, 다 약친 것들이에요. 좋게 보이려고, 퍼백질 치고, 그 연뿔이 있지요. 그거 깎아놓으면 까매져요. 근데 하얀 거는요, 퍼백질 친 거예요. 두부도 하얀 거는요, 약쳤어요. 두부는 원색깔이에요. 콩색깔이네요. 노랗게나. 그게 진짜요. 하얀 두부는 그 약친 거예요. 그렇게 사지 마세요. 또 깨끗한 채소는요, 약쳤어요. 벌레 먹은 거. 구멍 뻥뻥 뚫힌 거 그게 진짜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무식한 여자들은 그거 더럽다고 안 사. 꼭 깨끗한 거 사거든. 이 사람은 약쳤어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 선악과 먹은 양심이 돌아갔다. 응? 내가 너의 소유를 영영 잊지 못해. 난 너하고 같이 못 살아. 그래 아수르 잡아먹었어요. 그래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 스룹바벨 역사로다. 스룹바벨은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뭐요? 이 순금부대는 사람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뭘로 된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여호와가 택해서 7명을 줘서 7명으로 열매가 되지 선악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선악과 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은 여호와의 재단인데 여호와의 영이 와서 7명 와서 천열매 맺는 것이 전선년 반역사요. 그리고 우리 세일성가에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사람이 태어났다가요, 이날까지는 성신 열매가 돼야 돼, 성신 열매. 이제는 재림 때는 첫대 열매가 돼야 주님 만나러 간다니까요. 그런데 썩어서 선악과가 꽃이 피어서 이게 오늘 천주교 교황하는 말이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그 제정신이요, 미친놈이요. 미친 정신이요. 그걸 듣고도 또 가만히 천주교나 장로교도 다 같이 미쳤어. 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틀렸다.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안 해요. 그 소리를 나 혼자 하겠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 무서운 살인자들이 있어요. 천주교 치면요. 사람이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목사 죽었어요. 천주교 반대하다가. 그럼 아무도 죽음이 겁나서 못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을 각오하거든요. 예? 천주교 스파이가 와서 나 죽, 이 설교가 세계 나가거든요. 그러면 서방에서, 야, 저 대한민국에 수리밥에 가서 죽여버려 하면요, 우리 군대가 미가리겠어, 이 사람아. 미가리가 더 강해. 난 미가리 체험을 몇 번 했거든요. 응? 나 죽을 꼽히면 몇 번 넘겼어요.
그 하나님 안 죽이더라고. 왜요? 이 말씀 전하라고. 신앙은 체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7년 동안 세일수도원 할 때에 갑자기 막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사람들이 막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키 큰 사람이 천사가 와서 징검달 징검달날 징검달이를 징검달 하지요. 이게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그 야 이렇게 걸어가 올라가라 그래 천사 타고 건너갔대요. 야 세일수도원 이런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사람이 못 막는 홍수도 천사는 할 수 있구나. 그 예표 때 보여줬어요. 그 마이크란 놈이 뭐가 천사가 도와줬다고 그래 대천상 여호수아라는 데 딱 미니까요 죄를 졌어요. 옷이 더러졌어. 거기 하나님이 사탄 보고 사탄아 너 진짜 사탄 맞네. 왜 내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죄짓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대제장 옆에 사람들 보고 야 옷 벗겨. 왜요? 내가 죄를 사했어. 믿습니까? 스가랴 3장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 64년도에서 72년간 7년 동안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떠진 거예요. 아니 계시록 받는 종이 죄를 지었다니 말이 안 되지. 안 되지요. 그럼 아담 죄 안 졌어요? 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착각한다니까요. 모세 죄 안 졌어요? 모세 죄 안 졌냐고요. 아브라함은 죄 안 졌어요? 다 죄. 노아는 안 졌어요. 왜 옷 벗어? 아들 망치려고.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남을 실족해 하고 아들 죽이는 것도 죄 아니에요? 왜 술 먹으면 조금 먹지 왜 홀딱 벗어 앉아서 너 할아버지가 홀딱 벗었어. 근데 아들님이 아버지 벗었다 하다가 흑인종 됐다니까요. 이 가정 문제의 가정 문제. 사탄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옆에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막이요. 성경 외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말해도 듣고 따라간다 또. 응? 뭐? 떡 사줘요? 밥 사줘? 먹지 마 그거. 마귀한테 얻어먹지 마. 그게 마귀는 계속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모스만 따라가라 이게. 여름실가 안 되려면은 예? 그러면 아모스 버리면은 아마사는 여름실가다 이게요. 오늘 교권주의 다보시에서는 여름실가란 말이에요. 다 썩는다 이게. 그럼 돼지 밥 돼. 그럼 무화과 좀 사다 놓고 뭘 이렇게 한 일주일 되니까 썩었더라고요. 팔소스 쓰레기 보니 그 돼지 밥이요. 그렇죠? 아, 아까워 진작 먹었는데. 안 썩을 줄 알았지. 여름실까지 무화과 잘 썩더라고요. 그 요즘은 무화과 들으면 아주 냉동에 딱 집어넣고 안 썩으라고. 그 내보면 돌멩이야 땅땅한 그 놓고 해서 먹거든요. 이거 그래 하세요. 무화과는 잘 썩어요. 그 여름실까 무화과. 그 다음에 6절에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야곱의 허물이 뭔지 알아요? 미가서 4장에 야곱 허물이 사마리아요. 미가서 2장에 예? 사마리아 그 유다의 허물은 뭐냐? 예루살렘이 우상 세웠다.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선 하나님 잊어볼 수 없대. 왜?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인데 율법 범하면 저주잖아요. 그렇게 첫 아담도 버렸지.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렇게 바벨론은 하늘에 가면요 떨어져야 돼요. 다니엘 사장 그렇죠. 땅 중앙 나무가 하늘 꽃게 닿았죠. 순찰자가 베어버렸어요. 이 지구는 바벨론 멸망과 셋이 돼요. 그 바벨 따라 삽지 말고 바벨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눈이 문제거든요. 하와가 선악과가 안 보여야 되는데 생명과가 봐야 되는데 생명은 안 보이고 선악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명과는 예수를 가르쳐요. 선악과는 사탄을 가르쳐요. 이 세상은 사탄이요. 세상 보고 마음 끌리면 안 돼요. 세상은 나가니까 우리는 물 위에 기름이에요. 기름과 지나가는 거예요. 물에 속하면 안 돼요. 물과 기름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세상 합했거든. WCC가 그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땅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옥토를 만들었어요. 옥토밭을. 그래서 극상무포도 예수 심었어요. 근데 가을에 와보니까 들포도 맺혔어요. 들포도 왜 이렇게 변했냐? 질이 변질됐어. 선악과 질이 덮어버렸어.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경제권 의식, 돈이죠, 돈. 또 말씀 버렸어. 또 술 먹고 취해서 탐주. 또 뇌물 받았어. 그래서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소련을 불러다가 심판하겠대. 그 이사야 8장 아수르 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두 자들 태어난 아파하기 전에 75년도. 너무 성경은 정확해요. 눈에 안 보여도 징조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37장에 풍년을 줬어요. 아수르가 와서 망하는 데는 너 집중 못 봐도 징조 보고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이 세상에 지금 평화 공존이 오래 안 갑니다. 해가 대낮에 12시 해가 진다니까 갑자기 하나님 심판하면 지구야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백주에 백주는 대낮이요. 땅을 캄캄케 하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워졌죠. 3시간 동안 100일이 무광해 성소 휘장에 씻어졌지요. 율법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또 율법을 지키고 앉았어. 무덤이 열렸지요. 예수 십자가는 부활이란 거예요. 마태 27장 확실히 세 가지 증거. 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 뭐 교회 뭐 안식일 뭐 유월절 뭐 맥주감사절 뭐 추수감사 하잖아요. 거기 울음바다거든 앞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육체의 심판받으면 울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 때 응? 물속에 죽을 때 그냥 죽어요? 웃으면 죽어요? 울고 죽지. 그게 여기 살 길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요. 무슨 줄을 잡아야 돼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용사는 다림줄이요. 근데, 땅에는 수리바벨이가 다림줄 있다고, 스가랴 사장 있죠, 구절에. 지대 농사를 마치는데, 구의사 재단, 망구 보배고 오시는데, 응? 그렇게 하늘로 가려면요, 학계 스가랴서를 꼭 붙잡고, 스가랴 8장에 성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는요, 예수가 없어도 천국 간다 해요, 교황이. 또, 서울의 명동의 고인이지만 김수환 추경도 불교도 구원이다 했어요. 또, 조영희 목사도 불교도 구원이다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예수만도 만사형통, 이렇게 만사형통 행무사 가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신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돈을 횡령합니까? 그 세상 법에 잡혀갔다면 장로들이 고소해가지고 그 신앙 양심이 있다면요 사포내고 그만둬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이름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망신시켜. 주일날 아침에 7시에 6시 반에 이영우 목사 설교해요. 순복음 복음에서 요즘 요한복음 하더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이렇게. 이 사람아, 너 원로 목사가 만사형통이 형수가 같냐? 말이 안 되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잘해야 뒤에 사람 본인이 되는데 잘못하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 변화해야 되지. 하나님 욕 돌리고, 예수 욕 돌리고, 교회 욕 돌리고, 응? 허리를 동기하라. 이제 죽는다. 이게 원죄거든요. 선악과로 죽어.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면, 예, 대머리. 답답하니 뭘 뜯어버렸어.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공허한 날과 같이 갖게 하리라. 이것이 용서 없는 종말이 하라는 거예요. 육체 심판입니다.
그 육체 시험을 피하는 길은 하나의 인입니다. 다림줄입니다. 바로 7장 7절에 주님이 주신 다림줄. 그 다음에 11절에 영적 기갈이 와요. 육적 기갈이 아니에요. 사람들 육으로 채우시는데 영을 잘 몰라서 무시하는데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육적 예배는 안 돼요. 그게 교회가 그래가 멀어져요. 육적으로 갔기 때문에 멀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가까이 와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절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날 없었던 날이에요. 이날까지는 영적 은혜만 줬고 영혼만 구원했지 육체는 그 안에 죽었어요. 근데 육체를 살리는 길은 다림줄인데 다림줄 말씀 없으면요 이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우리 74년 구의사재단은 계속 90분마다 90분 동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예언을 기록한 대로 읽어드린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니 이 예언을 읽어라 들어라 두 가지. 잘 들려요? 그 잘 읽어줘요. 집에 가서도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읽어드리면은 일곱 명 오면은 끌고 갑니다. 우리 못 지켜요. 읽어들어도 마귀를 못 이겨요. 선악가가 있어서. 그래서 선악가보다 강한 힘이 성령이 와서 철장건세로 우리를 다림줄 묶어서 끌고 가면 강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강권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신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나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불순종 다시서 도망가다가 현장에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살림만 주십시오. 순종할 테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했잖아요. 여호와가 구원자요. 예수가 구원자요. 인간이 그 잘 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게 5개월 되면요 알곡은 수르바벨 재단의 기둥이 되고 죽자기는 후산에 갈 사람은요 귀가 눈이 막혀서 안 들려요. 안 들려. 그 신명기 29장 4절에도 모세 백성 300만 명 중에서 어른들이 60만 명인데 귀가 눈이 막혀서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야 미안하다. 너 애굽에 나올 때 수고했다. 근데 강야 생활에서 내가 시험을 쳤는데 네 백성이 나를 버려. 그 나도 버렸지.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요 성경 못 듣고 성경 못 봐요. 세상만 봐요. 돈만 보여요. 그 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최고요? 돈이 최고요? 성경이 최고면은 새벽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돈이 최고니까. 예? 성경이 최고면은 만살 채치고 예배 드려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주여 걔도 가짜야. 빚 좋은 개사로 하니까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예? 이 아름다운 처녀라 했어요. 그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도 말씀 없으면 육체가 죽어요. 젊은 남자 다 영적 기갈이 와서 심령이 피곤해. 육은 젊고 청년이라도 영혼이 배가 고파서 죽어. 예? 사람은 삶 부분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병들면 병원 가야 돼요. 몸과 정신이 건강해도 영이 병들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절에 요한 사도가 자기 친구 가이오란 사람이 가이오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잉.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삼박자를 하는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 몸이 강건해야 된다. 세 가지. 영혼이 복이 뭐요? 말씀 먹어야 된다. 예? 근데 그 형 왔다 갔다 하고 영혼 그런 거 아니요? 말씀이 꿀맛이 나야 돼. 하여튼 밥 안 먹어도 말씀 안 들으면 못 깼는데 그게 영혼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아, 설교 몇 번 안 들었고 뭐 3시도 못 갈까? 못 가요. 영혼이 부자가 돼야 돼. 말씀 부자.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서문할 교회는 뭐요? 한랑 굽히마도 너는 실장 부자다. 왜요? 11일간 한랑 당할 때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 영혼의 말씀. 자, 무릇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가리켜. 우상. 이 세상 우상입니다. 자, 베비가 이 땅을 통치해요. 우상의 왕이요. 육자백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이 다는 금송아지 다인데요.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귀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게 우상 따라가면 100% 죽는다. 그게 사마리아 열지파요. 그걸 보고도 유다도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는 예수만 이기지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 접붙으면요 선악과가 싹 없어져. 이 예언을 다 들으면은 이 예언을 내가 다 읽었다 들었다면요 선악과를 못 견디고 싹 없어져. 그러면은 그날이 초막절 날이야. 그만 치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이 기열 감사한 것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율법과 선지를 주셨나이다. 주님이 외치시기를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율법과 예언서는 1점 1억도 변치 않고 이루신다고 선포하셨나이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예수를 버렸고 오늘 기독교도 계시록 예언서 세일 재림주를 버리고 있나이다. 용이 나와서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루시퍼라고 거짓말해도 모든 교회가 가만히 보고만 듣고만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답답한 캄캄한 밤중에 스룹바벨 머리돌아니면 해결 못하니 일어나서서 일하시옵소서. 미약한 종들을 강하게 하시고 보잡 일곱 명을 부어서 불같은 역사로 입에 불같은 말씀을 토할 때에 저 모속과 가스까지 3일반 죽고 보좌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쳐진 손길과 가정 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 동서남부 차지하는 새시대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